한때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일곱 가지의 덕목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모두 쌍기역으로 시작하는 우리말 한 글자 단어로 되어 있었죠. 첫째가 꿈입니다. 꿈, dream. 저것은 비전, 목표, 희망입니다. 꿈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꿈이 없는 청년은 노인, 또 꿈이 있는 노인은 청년,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가 조금 발음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깡입니다. 깡. 저것은 뭡니까? 배짱, 추진력, 또 용기 이런 것입니다. 자그마한 일 앞에서도 아이쿠 이런 게 아니고 웬만한 일 앞에서도 까짓거 이렇게 아주 용기 있게 나서는 이런 사람들이 부각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끼라고 하는 것입니다. gift. 이건 타고난 소질, 재능, 그리고 열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끼가 있어야 요즘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가 참 중요한 것인데 뭐라고요? 끈입니다. 네트워크. 혼자서는 이제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같이 해야 되는데 인간관계가 원만해서 혼자 할 수 없을 때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뭔가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독불장군 시대는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가 꾀입니다. wisdom. 이것은 지혜이고 아이디어고 그리고 창의력입니다. 이런 것들이 번득번득해야 또 앞서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꿈입니다. professional. 이것은 전문성, 또 프로 기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팔방미인을 이렇게 아주 좋게 보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거 가지고는 안 통합니다. 그냥 조금씩 찔끔찔끔 잘하는 사람 별로 환영받지 못합니다. 어느 한 가지라고 아주 남달리 잘하는 사람. 그래서 송곳처럼 그냥 한 군데를 깊다 파야 이게 뚫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꼴, shape 혹은 이미지. 그래서 사람이 이 이미지가 좋아야 된다.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런 걸 떠나서 외모를 잘 이렇게 단장해야 되고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이 일곱 가지 꿈, 깡, 끼, 끈, 꾀, 꾼, 꼴 이 일곱 가지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도 요즘은 뭐니 뭐니 해도 저 끈이 중요한 시대가 아닌가. 끈은 다른 말로 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강력한 줄은 어떤 게 있나요? 우선 배가 바다에 가라앉았을 때 그 배를 끄집어 올리려면 단단한 줄로 배를 여기저기 묶어서 이거를 끌어 올려야 합니다. 하도 오래전이라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서해 페리오 바다 밑에 가라앉은 그 배를 끌어올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그것을 중계방송으로 보았습니다. 전 국민들에게 방송을 해줬습니다. 워낙 국민적인 관심사이기 때문에 세월호가 아니고 그 훨씬 이전에 서해 페리오라는 게 가라앉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우여곡절 끝에 그 배의 한 모습이 물 위로 드러났을 때 온 국민은
마치 자기 일처럼 잃었던 자기 가족을 찾은 것처럼 뭐 시신이라도 좀 찾을 수 있다는 그 희망에 아주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박수 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줄이 툭 끊어지고 다시 배는 물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온 국민의 가슴이 철렁 그 배와 함께 다시 가라앉는 그런 아픔이 있었죠. 야, 참 저런 줄도 저렇게 바람을 견디지 못해서 끊어지는구나. 안타까웠어요. GW 브릿지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이 조지 워싱턴 브릿지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바쁜 다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간 1억 600만 대의 차량들이 통과를 합니다. 그 중에 여러분의 차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 다리를 지날 때마다 좌우를 이렇게 보면 그 어퍼 레벨, 로어 레벨, 그 2층으로 된 다리의 하중을 견디는 아주 견고한 케이블들을 봅니다. 이야, 저런 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다리가 이 서스펜션 브릿지인데 저 줄들이 다리를 저렇게 지탱해 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강력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원히 강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9.11이 났을 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의 그 다음 타겟이 있다면 저 다리일 것이다. 다리 이름이 가지는 상징성 때문에 미국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저 다리를 무너뜨리면 미국이 이제는 절절맬 것이다. 그래서 저도 그때 다리를 건널 때마다 주여 혹시 오늘이 제 마지막 날입니까? 정말 종말론 공부를 다리 위에서 했습니다. 야, 그리고 다리 중간쯤 갔는데 차가 갑자기 밀리고 그럴 때면 왜 뭐 때문에 이렇게 밀려? 게다가 또 밀리면 다리가 또 출렁출렁해. 아, 참 그러면서 속으로 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는 지금 준비됐냐? Am I ready? 언제라도 오라 하시면 가야 되는데 참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만일에 어느 누가 밤사이에 거기다가 폭약이라도 장치해서 뭐 단추라도 누르면 아무리 강력한 다리라 할지라도 빌딩도 무너지는데 그 정도 안 무너지겠습니까? 영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줄도 있습니다. 지구와 태양 사이에 그 일정한 거리가 더 멀어지거나 가까워지지 않도록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서로 간에 당기는 그 인력의 줄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보다 지구가 태양에서 조금만 멀어지면 지구에는 빙하 시대가 올 것이고 지금보다 지구가 태양과 조금만 더 가까워지면 일본과 그리고 많은 섬들이 이제 물에 잠기는 그런 혼란이 오게 될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말을 하는데 고맙게도 지금까지는 그래도 이 적정한 거리가 잘 유지되면서 여기까지 오고 있다는 것이죠. 또 가까이 보면 부모와 자식 사이에 그 보이지는 않지만 흐르는 끈끈한 그 핏줄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는 도무지 설명이 안 돼요. 바로 그런 줄이 있어서 이제 여러분이 자식도 키우고 여러분의 자식이 또 자식을 낳아서 그렇게 키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인간관계에서 서로 얽히고 설킨 그런 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리켜서 학연 혹은 지연 혹은 같은 고향 사람들끼리 서로 아주 끈끈하게 오고 가는 그런 여러 가지 줄들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의 줄, 소위 백이라고 해서
그런 커넥션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줄들도 참 강력하지만 대단한 힘을 때로는 발휘하지만 그거보다 몇 배나 더 강력한, 아니 어떻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놀랍게도 튼튼한 줄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줄입니다. 이 줄은 얼마나 강력하고 견고한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피조물이라도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 피조물이라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끊을 수 없으리라. 사실 그 앞에 뭐 사망, 생명, 천사, 권세, 현재, 장래, 높음, 깊음 등등 뭐 이런 것들을 그냥 한마디로 줄이면 영어로는 간단한데 한번 따라합시다. Whatever, whoever, 그 무엇이라도, 그 누구라도,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서 여러분들을 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스스로 끊어버리지 않는 이상 이 줄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아주 멋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끊을 수 없으리라. 이어서 한 번 더,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이 메시지가 필요한 분들이 여기저기 계시기에 또 때마침 오늘 이 말씀을 전할 차례가 되었기에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거듭난 이후에 성도들이 누구나 경험하는 내면의 그 갈등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정리하면 우리에게는 저마다 오호라의 탄식이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불신자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거듭난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전에는 그냥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공존하면서 겪는 그런 내 안에 거듭난 새 사람과 그 다음에 그 빨치산처럼 분명히 우리가 승리를 했지만 아직도 곳곳에 우리 안에 남아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우리를 자꾸 과거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죄성 사이의 갈등, 이것이 바로 오호라의 갈등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영으로 계시니까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이 문제만은 나를 버리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가시고 또 완성을 향하여 도와주시고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한없이 부족한 나만을 바라보면 오호라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내 안에 여전히 머물러 계시면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면 감사해요 주님 이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아마 계속해서 오호라 그리고 감사하리로다. 또 오호라에서 감사, 또 감사에서 또 오호라, 오호라에서 감사. 그냥 아멘 나올 때까지 그냥 이게 정상이에요.
보람만 있어도 안 되고 또 감사만 있어도 안 되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렇게 차례차례 반복되면서 우리는 어느새 그 나라의 영화로운 단계까지 날로 성숙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11번째 시간인데 드디어 우리는 로마서 8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16층짜리 건물이라고 로마서를 본다면 우리는 1층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느새 8층까지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이 8장은 흔히 로마서 중에 로마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귀중한 내용들이 그냥 방마다 가득한 거예요. 그냥 보석들이 그냥 가득한 거예요. 정말 어느 방 하나 쓸모없는 방이 없고 그냥 진귀한 내용들이 방마다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장에 나오는 각 귀절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겪는 여러 가지 온갖 종류의 문제들에 대해서 가히 아주 전천후적인 해답을 또 위로와 격려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다가 갑작스러운 위기를 만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로마서를 펼치십시오. 그리고 그 중에서 8장을 1절부터 마지막 절 39절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독을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구체적인 상황에 맞도록 레마의 말씀으로 은혜와 위로와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이 계속될 때가 있습니다. 좀 금방 지나갈 줄 알았는데 아주 생각보다 길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의심이 막 찾아오려고 할 때 로마서 8장을 정독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잘해보려고 하다가 본의 아닌 실수와 허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깊은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좀처럼 헤어나오기가 어려울 때 그런데 로마서 8장을 읽어보십시오. 기도는 안 하는 건 아닌데 하긴 하는데 또 간절히 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좀처럼 오지 않고 있을 때 그럴 때도 로마서 8장을 읽어보십시오. 현재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장래의 소망이 뿌옇게 보일 때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을 열어보십시오. 영혼의 위로의 샘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샘물을 마시는 자마다 꼭 필요하고 정말 내 상황에 딱 맞는 그런 위로와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의 간증이 옛날에도 많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많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안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20번 나옵니다. 몇 번 나온다고요? 로마서 8장은 39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한 절 모자르는 40절인데 거기에 이 단어가 20번 나온다면 평균 두 절에 한 번씩 이 단어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절망이었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늘 수준 미달이에요. 그래서 절망이었고 불가능이에요. 그런데 이제 로마서 8장에 들어오면 성령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있으면 성령의 보호심과 인도를 받게 되는데 우리는 부족하지만 성령의 이끄심 안에서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고 불가능은 가능으로 바뀐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 또 2절 지나가면 또 성령님이 나와, 또 조금 지나가면 또 성령님이 나와. 여러분, 이 보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정말 흠뻑 거기에 젖고 또 거기에 취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그 인도를 날마다 경험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도 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을 내용을 좀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이 누리는 그 은혜와 특권을 아주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첫째로 정죄로부터의 해방, 두 번째로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권세,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특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현재적으로 누리는 그 신분을 거기에 방점이 찍힌다면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시간을 초월한 그리고 미래 영원까지 아우르는 그런 권세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기업으로 누릴 수 있는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이런 특권을 이제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런 지금까지 소개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 은혜, 감격, 특권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제 바울은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고 이제는 찬양이 터져나오게 되는데 바로 구원의 확실에 대한 그 찬송으로 오늘 8장은 끝나고 있습니다. 참 주일날 이 짧은 시간에 이 방대하고도 풍성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니까 참 이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결론을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사실 결론 속에는 서론도 있고 또 본론도 사실은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론만 우리가 잘 공부하면 전체를 다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암송하시고 또 보면서 하실 분들은 자유롭게 시작. 우리가 알고리와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저 말씀 묵상하시고 또 활용하시죠. 어떤 뜻입니까? 어떤 상황에도 다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좋은 일에도 혹은 굳은 일에도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좋은 일을 주셨을까? 또 왜 하나님이 잘하시다가 지금 왜 이렇게 나한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시는 걸까? 그럴 때 저 말씀을 묵상해보면 아주 힘이 나요. 왜? 저 말씀에 의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이 곧 내게 만들어주실 그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는 재료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재료가 있어야 뭐 작품이 완성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재료만 보면 볼품이 없어요. 뭐 이거 가지고 뭐가 만들어지겠나 하지만 나중에 보면 멋진 작품이 나오잖아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것은 재료다. 하나님이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잠시 이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야. 여기가 정착역이 아니고 여기는 중간역이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여유가 생기게 되는 거죠. 저 말씀 덕분이에요. 한 번 더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내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 말씀 속에는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거든요. 현재 우리가 당하는 일은 좋은 일일 수도 있고 힘든 일일 수도 있고 그러나 미래적 곧 우리에게 다가올 것은 뭐예요? 항상 좋은 결과가 다가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 한약을 하시는 분들도 보면 꼭 이렇게 약초만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독초도 중간중간에 거기 들어가야 된대요. 맞습니까? 그런 것들이 섞여져가지고 같이 이렇게 조제를 하게 될 때 그 약효가 더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참 그런 한약방은 이름을 진다면 828 한약방이라고 그렇게 지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828 한약방 그냥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아유, 혹시 누가 한약방 개혁을 생각하고 계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저 28절의 말씀은 그렇게도 해석이 얼마든지 될 수 있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사실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저 말씀만 딱 그래서 생각하면 그냥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적용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리지널 미닝을 알려면 저 말씀만 봐서는 그게 안 보이고 저 말씀 주변에 있는 말씀까지 같이 봐야 돼. 그걸 컨텍스트라고 하지요. 컨, 함께 그런 말이니까 텍스트와 함께 봐야 할 그 주변에 있는 말씀까지를 우리가 봐야 저 말씀의 진짜 얼굴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을 보려면 그 다음 절, 그 다음 절까지 보면 그 얼굴이 쫙 보입니다. 자, 29절, 30절 연이어서 같이 한번 보겠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라고 할 때 그 모든 것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여기 나온다니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보이십니까? 모든 일이 합력하여 라고 할 때 그 모든의 오리지널 미닝이 뭔지 저 말씀은요 소위 우리 구원의 여정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그냥 한눈에 쫙 보여주는 구원의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보면 미리 아셨다. 우리를 미리 아셨다. 그 다음에 미리 정하셨다. 그 다음에 부르셨다. 그러니까 아신 자들을 정하시고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거죠. 아무나 막 이렇게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순서대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야구의 베이스처럼 홈을 떠나면 세컨 베이스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퍼스트 베이스를 가고 그 다음 세컨, 그 다음에 서드, 그 다음에 홈으로 반드시 그걸 다 일일이 밟아야 인정이 되지 이거 중간에 하나 건너뛰면 아무리 빨리 달렸어도 무효입니다. 우리 구원의 과정도 이제 이런 과정을 밟게 될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의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아셨다. 미리 정하셨다. 부르셨다. 의롭다 하신다. 마지막으로 영화롭게 하셨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구원의 그 마스터 플랜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거쳐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각 단계는 순서가 뒤바뀌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것이 끝나면 그 다음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서울을 떠난 기차가 부산에 가기 위해서 이제 중간에 중간역들을 지나잖아요. 하도 오래전이라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만은 서울을 떠나면 뭐 수원, 그 다음에 천안, 그 다음에 대전, 그 다음에 대구, 그 다음에 부산 이렇게 이제 가지 않습니까? 미안합니다. 여러분 고향이 빠져서 주요 역만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서울을 떠난 기차가 수원까지 갔는데 그 다음에 미리 대구를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대전으로 이렇게 백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냥 순서대로 쭉 가는 거죠. 기차가 레일을 떠나지만 않으면 이 기차는 부산까지 가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구원의 과정을 오늘 여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놀라운 거 한 가지는 맨 마지막 단계가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인데 이건 우리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주님 품에 안길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더 크게 역사적으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럴 때 이제 우리의 영화가 완성되는 것인데 이거는 개인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이건 미래적인 일이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 본문의 시제를 보니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형으로 다른 것들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영화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있을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glorified, 영화롭게 우리를 하셨느니라 이렇게 과거의 사건으로 선포하고 계세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서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보면 미래적인 일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을 마스터 플랜을 짜시고 그 계획대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려다보실 때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거는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깊은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예 가봐야 한지 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죽어봐야 한지 뭐 나도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아, 교회는 다니지만 확신이 없어. 내가 하는 짓을 보면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는 것도 아니고 뭐 헌금을 열심히 하는 걸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본질이 뭐냐면 어둠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새로운 신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부모가 나누기만 하고 네가 알아서 커라 이런 부모 있습니까? 심지어 부모가 도둑이라도 강도라도 아주 못난 부모라도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그래도 잘 되기를 바라. 정말 이 아이 잘 키우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애를 쓰는 게 아닙니까?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모든 조건을 마련하시고 그걸 선물로 우리에게 주실 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믿음의 손을 내밀어 이제 받아들인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영적으로 낳아놓으시고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커라. 이제부터 신앙생활은 네가 알아서 잘해봐라. 천국 문에서 만날 수 있으면 만나자. 이렇게 하시겠냐. 그렇게 안 하시려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를 끝날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이 누추한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면서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또 뒤를 돌아보고 좌충우돌 할 수밖에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직 미래적인 일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미 완성된 거나 마찬가지.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제 하나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그렇게 써놓은 게 아니에요. 물론 많은 도전이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주님 모시고 사는 우리라 할지라도 어제 저는 병원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요즘 자주 병원을 가게 됩니다. 아픈 분들이 있으니까 병원에 가면 늘 느끼는 게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은가. 특별히 중환자실 ICU에 가면 그 방마다 누워계신 분들이 정말 모습이 너무 치근해요. 그냥 멀쩡하게 누워계시는 분은 별로 없고 온몸에 웬 이런 줄 저런 줄을 그냥 머리에 또 손목에 또 온몸 곳곳에 그렇게 칭칭 그런 줄을 매달아 놓는지 모르는 다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를 드나들 때마다 저도 모르게 그런 기도가 나오지요. 주님, 이분들도 다 건강한 분이었을 텐데 참 이 방에 실려 들어올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착잡했을까요. 부디 이분들이 다 살아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게 어찌 뭐 저만의 기도이겠습니까? 돌보는 모든 가족들의 간절한 염원이고 또 방문하는 분들의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 줄을 보면서 저는 로마서 8장을 떠올립니다. 주님, 지금 이분에게 이 줄은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이 줄 떼면 이 사람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겨우 이 줄에 의지해서 지금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줄이 제거될 때가 오겠죠. 몸이 정말 기적적으로 좋아져서 더 이상 이 줄이 필요 없을 때도 그럴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더 이상 이게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떼어야 하는 그런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줄은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리 주 크신 이 세상의 주는 영원히 여러분을 붙잡아줄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누군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순간에 그런 날이 오더라 아무도 끊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주기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을 칭칭 감고 있다는 사실을 끝까지 붙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우렁차게 선포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영광스러운 대저택으로 들어가는 현관과도 같다. 누가 그렇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현관은 이 대저택과는 어울리지 않게 아주 볼품없고 페인트도 벗겨지고 좀 조명도 없고 그냥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현관은 그냥 사람이 이렇게 통과하는 곳이에요. 거기서 차 마시고 밤새도록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다 엔조이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에 비하면 현관과 같은 것입니다. 잘 통과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그 현관 바로 다음부터 찬란한 그 저택이 그 놀라운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낙심치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 우리의 구원의 완성인 그 영화를 과거 완료형으로 표현하시면서까지 우리의 구원이 확실함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많이 불렀던 찬송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거의 찬송은 안 불러요. 이런 찬송인데 혹시 들어보시면 아, 저 노래 나도 좀 들어본 기억이 있어.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무기 영광 부럽지 않네. 예수님의 신부들 못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마지막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하늘나라 천군천사 날 부러워해. 영원토록 누릴 영화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지금보다 몇 배나 더 어려웠던 그 시절 믿음으로 통과했습니다. 그 현관을 저벅저벅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있음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 계신 줄 믿습니다. 만일 그가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If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얼마나 담대한 선언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서가 아니라 아직도 이렇게 오호라의 탄식이 있고 그러면서도 믿음으로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장차 우리에게 주신 그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특별히 나름대로 절박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35절부터 이제 지금까지 했던 적당한 그런 자세 말고 정말 내가 저 말씀 붙들면 산다, 저 말씀 놓치면 죽는다,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문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주를 붙잡는 자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